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선명하게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적절한 이미지를 준비해줍니다. 원본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Convert to Smart Object를 선택해줍니다. 단축키 Ctrl J를 이용해 레이어를 두 개 더 복사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레이어의 이름을 하이 스마트라고 각각 변경해줍니다. 하이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스마트 레이어를 선택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스마트 샤픈을 선택해줍니다. 어마운트 500, 라디우스 3, 리두스 노이즈 50, 리무브는 렌즈 블러로 각각 설정해줍니다. 이미지의 눈 부분을 확대해줍니다. 이미지를 지글거리게 만드는 흰색 후광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즈를 선택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삼각형 조절바를 Alt키를 누른 채 클릭해줍니다. 조절바를 영상과 같이 조절해 흰색 후광들을 완화시켜줍니다. 흰색 후광들이 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오퍼시티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눈 아이콘을 다시 켜서 이미지가 보이도록 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하이 패스를 선택해줍니다. 옵션 값을 5픽셀즈로 설정해줍니다. 레이어 합성 모드를 오버레이로 변경해줍니다. 필요에 따라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줍니다. 하이 레이어와 스마트 레이어를 선택해줍니다. 단축키 Ctrl G를 이용해 레이어들을 그룹 폴더로 묶어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Add Layer Mask를 클릭해줍니다. 레이어 마스크 영역을 블랙 색상으로 변경해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브러쉬 툴의 오퍼시티 값을 약 30%로 변경해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색상으로 설정해줍니다. 눈과 입술, 코끝 및 헤어와 얼굴의 외곽 라인 등을 화이트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전과 작업 후를 비교하시면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지글거리게 만드는 흰색 후광을 완화한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 중 효과적이며 수정이 원활한 방법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